안녕하십니까.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법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헌법 조문은 총 130개의 조문인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을 공부하시다가 그 시험, 그러니까 각자 준비하시는 시험에 막판 되시면은 한번 쭉 훑고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봐두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하루에 한개 또는 작은 조문 같은 경우는 뭐 두세 개씩 이렇게 10분 내외로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헌법 전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 조문은 그제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요 교재로 따라오시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없으시면은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라든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 계신 헌법 조문에 이렇게 가필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헌법 전문인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 문장은 한번 필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한번 내가 한번 따라해 본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어 본다. 그 낭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암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헌법 전문 구조 자체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더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먼저 주어가 대한국민은 이고 서술어가 개정한다,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은, 서술어는 개정한다. 이게 이제 조유진님의 그 처음 읽는 헌법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 그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전문의 의의와 어떤 이제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시험에 어디서 빈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헌법 전문의 의의,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읽어보셨던 헌법 전문의 의의는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헌법 전문의 헌법 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이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제정 과정, 헌법 제정의 목적, 제정 권자, 우리 아까 주어였었죠? 그다음에 헌법의 지도 이념, 기본적 가치 질서 등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의의에서 뭐가 나오는, 이제 헌법 전문에 이제 법적 성질이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 규범성. 헌법 전문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위하는 효력. 그래서 최고 규범성이죠. 그 다음에 법령 해석의 기준이 돼서
헌법 전문은 헌법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한계가 돼서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지도 이념과 지도 원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 중에 국가적 이념과 기본적 가치 질서는 헌법 그러니까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한계가 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재판 규범성을 갖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재판 규범성을 갖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충분히 재판 규범성을 갖는다. 보면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후보자에 비해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만 별도로 정당 연설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해서 헌법 전문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왔는데 헌법 전문은 법령 해석의 기준이면서 입법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재판 규범으로서 위헌 법률 심사의 기준이 되는 헌법 규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위헌 판결 내지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역. 그러니까 헌법 조문은 언제 개정됐는지 그 연역도 시험 그 지문 중에 하나씩 이렇게 끼워 들어가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헌법 전문은 총 4회에 걸쳐서 개정됐는데, 5, 7, 8, 9차. 5, 7, 8, 9. 5, 7, 8, 9.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 9차 개정 헌법이라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3, 5, 7, 8, 9. 이게 20하고, 30하고, 40하고, 50하고, 60화국이죠? 그 다음에 60화국이 현행 헌법. 이렇게 되는데, 이제 3, 5, 7, 8, 9가 2, 3, 4, 5, 6, 공화국. 공화국의 개념은 이제 헌법 1조 시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원래는 군주, 즉, 왕이 없다라는 게 공화국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화국의 개념을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매길 때그 기준은 뭐냐면 헌법으로 크게 어떤 헌법적 변혁이 일어났을 때. 그 예를 들어 20화국 때는 뭐예요? 4.19, 30화국, 5.16 혁명, 내지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40화국 때는 뭐가 있었냐면 유신헌법. 그다음에 50화국 때는 12.12 사태. 그 다음에 60화국 때는 6.29 민주화 항쟁.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헌법적인 어떤 그 변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이제 공화국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789, 35789가 23456, 5789, 3456 공화국.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5789 개정 시 헌법 전문을 개정했는데, 그래서 그걸 시험에 나요.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는 헌법 전문은 72년 7차 헌법 개정 최초로 5차.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은 62년 5차 개정헌법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5789, 요것도 그 3456 공화국 5789차 개정, 요것도 이렇게 연역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고, 개정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5차 개정 때 4.19하고 5.16 혁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 5차 개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5.16 혁명 이후에 이제 된 건데, 5.16 혁명을 헌법 조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헌법 전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9 국어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16 혁명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질문으로 4.19 국어 도입은 3차 개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속기 그딱 맞는 질문 같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5.16 혁명 있고 나서 요걸 집어넣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집어넣으려면
좀 부담이 되니까 4.16 같이 집어넣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7차 개정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부분이 이게 다 들어갔는데, 요거는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발표하고,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자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요 남북 통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이제 컨트롤 할수 있게 좀 굉장히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방편으로 삼았었죠. 그러면서 평화적 통일이란 사명이라는 요 조문, 요 문구를 이렇게 전문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72년 10월 27일에 유신헌법을 이제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유신 헌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요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8차 개정헌법이 아까 50헌법이라 했죠. 12.18대 전두환. 요때 4.19 의거를 이제 뺀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광주 민주항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려고 하니까 5.16도 있어. 그래서 같이 빼. 그래서 같이 집어넣었다 같이 빼는데,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에서 6.29 민주화항쟁이 87년 6.29 민주화항쟁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는 요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으로 부활됐어요. 여기서 5.16은 빠지고 4.19만 들어가면서 불의에 항거한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항권의 어떤 근거로 들기도 하죠. 요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요렇게 개정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헌법 전문의 구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장이고, 주어는 우리 대한 국민, 그다음에 수로는 개정한다. 따라서 그래서 전문을 포함한 헌법의 모든 조항은 주권자가 누구? 우리 대한 국민. 즉 말하고 있는 주체다. 그래서 그 헌법 전문에서 이제 중요한 문구들에 제가 이제 색깔을 입혀 봤어요. 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하는 여기서 이제 건국헌법이냐 제헌헌법이냐 이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48년 헌법을 그 제헌헌법이라고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 같은 경우를 제헌헌법이라고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파에서는 그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을 건국헌법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시정부 자체는 그 영토, 국민, 주권이 이제 국가의 3요소인데, 그 우리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를 그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고, 1948년에 만들어진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기 때문에 48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을 건국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요구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아까 얘기했었죠. 그 유신헌법, 그다음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다라는 거 전문에, 그다음에 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 평화 인류 공영,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이런 그 제가 색을 입힌 이런 문구들은 다 이제 전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다 기출된 적이 있었던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지금 9차 개정 아닌가요? 9번째.
개정한다. 그래서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다시 9번째로 개정한다. 근데 이걸 문제로 냈어요. 보시면 현행헌법 전문은 1948년 7월 10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봤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9번째 9차에 개정한다. 그래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현행헌법이 9차의 개정헌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어서 어디서 틀렸지 막 했었는데 요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 근데 헌법 전문의 내용은 이제 빈출사항이에요. 양가를 1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4.19 민주이념 계승에서 3.1운동은 제헌헌법 때부터 계속해서 명시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4.19 우건은 아까 말했죠. 5.16과 함께 5차 개정에서 들어왔다 그랬죠. 최초 규정되었다가 8차 전두환 12.12 때 삭제된 바 있는데 9차 개정에서 다시 말해서 현행헌법에서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으로 재규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에서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요게 또 시험이 굉장히 잘 나죠. 요게 어떤 원리, 기본 원리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기재된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거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 지문. 근데 헌법 판례의 판시 내용은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선과 그래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 그래서 법통 개정의 의미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한 거. 그래서 여기 아까 그 건국헌법이냐 제헌헌법이냐 그 논의가 있다라는 거 다툼.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의 내용 중 제헌헌법 이래 계속 규정된 내용이 3.1운동, 그 다음에 각인의 기회균등, 그 다음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의 이바지 이렇게 있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평화적 통일이 어디서 규정됐다 그랬어요? 그 유신헌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4.0항공헌법에서 규정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법 전문문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하시든가. 아까 헌법 전문을 계속 읽으면서 그걸 기억을 하시든가. 왜냐면 이게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예전에는 아주 약방에 감춰서 계속 출제됐었죠. 예를 들어 법치주의 이런 거 기억해 놓으자 하면 이게 헷갈리기 쉽죠. 그 다음에 무슨 침략 전쟁의 부인, 뭐 개인의 창의의 존중 이런 거 이렇게 쓱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면서 쓱 집어넣으면 헷갈릴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은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이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헌법 전문을 같이 읽어보고 헌법 전문의 의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헌법 그 조문을 하나하나 아니면 작은 조문 같은 두세 개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